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시미입니다. 9월 18일 새벽 오버워치의 새로운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아나의 바스테트, 바티스트의 제외 챌린지를 이어서 바스티온의 브릭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오버워치와의 협력을 꾸준히 보여주던 레고가 드디어 바스티온으로 인게임에까지 진출했습니다. 기존의 챌린지와 동일하게 경쟁전, 빠른 대전, 아케이드에서 3, 6, 9승마다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9승 달성 시 전설 스킨인 벽돌 바스티온 스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오버워치 영웅들 중 정말 많은 수가 레고로 등장했습니다. 바스티온에 이어서 디바나 라인하르트 등 다른 레고도 과연 스킨화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시심이었습니다. 다들 스킨 얻으러 가자!